피파 위닝? 저는 위닝을 더 좋아합니다. 뽑기가 있거든요. 아,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팀 하는데. 제가 무슨 약속 시간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? 저는 한 30분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요. 여자는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? 여자도 전 30분까지밖에 안 기다려요. 깔창 조금씩 있다고 합니다. 있어도 뺍니다.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? 저는 기분 좋을 때 그냥 계속 웃고 있는 것 같아요. 웃으면 복이 오니까. 네. 그냥 행복하게 실실 네. 계속 웃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때요? 그때 너무 행복해서 웃을 것 같은데. 네, 기다리고 있을게요. 네. 오, 생일에 뭐 했어요? 저 이번 생일에 동계훈련 따라가가지고 아무것도 생일 잔치도 못했어요. 저. 오늘 형들이 안 챙겨줬어요? 그때 형들이랑 안 친해서 그때 신인이랑 그냥 친구들한테 칭찬만 받고 잔치를 못했어. 생일 잔치를 못했어. 스무 살 되고 뭐 했는지 아직 스무 살이 안 됐는데. 하필이면 지금 나온 것 같네. PC방에 좀 늦게까지 있어도 싶어요.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? 운동 나오자. 단서수기.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. 쓴? 이건 모든 축구선수 그럴 것 같은데 데뷔를 빨리 하고 싶어요.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실점 경기를 끝내고 싶고 끝나면 올 것 같아요. 만약에 같이 여행을 가고 싶다면 고요한 박지영. 전 박지영. 박지영. 고요. 다시 태어난다면 김남추 고강민. 얼굴. 와, 얼굴이요? 얼굴. 고강민. 김남추. 저도 광민이 형. 광민이 형이 약간 아이돌 같은 뭔가 눈도 크고. 형 남준 형이 너무 좋아요. 내가 애니멀 팬이라면 아 유니폼 마킹하고 싶은 선수는. 유니폼 막혀? 박주영. 저도 박주영. 저도 주영이에요. 무조건 주영이에요. 최근 내 찍은 사진 한장 보여줘. 이거 보여줘도 돼요? 이거 아 이거 안 돼? 엽산데? 죽은 속에 있는데? 뭐라고? 아 그럼 보여줘. 아 이 전에 이 동영상 있는데 이게 같이 이렇게 창모 형이랑 둘이서 이거 하는 건데 공놀이 하는 건데 이러다가 이제 우람이가 져가지고 화나가지고 여기다가 화면에 와서 이거 한 건데 캡처하는 거예요 이거. 일단 재밌는 컨텐츠도 많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형들이랑 뭐 친구랑 뭐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가 있어서 저를 뭐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도 이게 하면서 재미있었던 것 같고 좀 곤란하게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재밌어가지고 또 다른 출연자들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지금까지 승재, 인규, 김범희의 앱설보라였습니다. 안녕.